관두라고 압박했던 근복주가 어제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 여직원에겐 전화 한통 하지 않았고 소송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지역 여성단체 연합은 어제 대구 금복주 본사 앞에서 사측을 규탄하는 집회를 벌였습니다. 상사별적인 여러 가지 관행이 그대로 존재하고 이것이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내리고 싶습니다. 금복주는 여성단체와의 면담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지난주 사표를 제출한 피해 여직원에게는 여전히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고소문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과받은 적 없는데요. 뭐 원래 기대도 안 했지만 사과도 그냥 착착 했어요. 실제로 금복주 측이 발표한 사과문에는 퇴사를 종용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해 여직원에게 회사의 압박 때문에 사직하는 건 인정할 수 없다는 문서를 어제 보내 소송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재제일의 경영이념을 강조해온 김동구 금복주 회장은 인권위 조사가 예정됐던 지난 4일 미국으로 출국한 뒤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